지금 제가 듣기로 이제 네. 완치가 이미 됐는데 네. 또 재검사를 하면은 네.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네. 종종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 바이러스라는 건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이 네. 생기는 게 네. 아니라. 예. 예. 이게 제가 너무 기다리던 질문인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이게 완치가 됐는데 양성이라고 바이러스에 또 걸렸다고 얘기를 할 때 이거야말로 진짜 언론에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몸에 항체, 즉 네. 면역이라고 얘기하신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모두 다 죽인 거예요. 네.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그 진단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훌륭하게 초기부터 다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반면에 RNA만 있으면 무조건 항체가 다 생겨서 몽땅 다 이제 죽여서 클리어를 했는데 RNA 죽은 조각이 남아 있어도 이 진단법은 그거를 발견해 내는 거죠. 그렇죠? 죽은 바이러스요? 예, 그거를 진단을 해낸 겁니다.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재양성이라는 말이 옳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자꾸 재양성이라는 말을 써서 예를 들면은 택배 배달이 오면 네. 택배 기사 너무 안 만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완치자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걸렸다가 완치됐노라는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재감염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보도되는 네, 바람에 그게 정말 워딩에서 완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 한 번 걸렸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게 굉장한 공포심을 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해서 드디어 그 사람을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네, 감염시켰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질본에서 아주 훌륭한 실험을 했는데 재양성이라고 한 그 사람들의 검체를 다시 채취를 해서 세포에다가 배로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봤는데 감염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재양성은 없다. 완치자는 예. 그러면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완치자는 그분은 사실은 안전하세요. 진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는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 경험하는 이게 거다 보니까. 데이터 쌓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식은 네. 공유해야 되고 네. 그래서 잘못된 거는 걷어내고 잡아야죠. 그런 네.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이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